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을은 참 예쁘다.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의 친구라고 부르네. 가을은 참 예쁘다.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.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로 푸른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. 낙엽 가을이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.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한가하세. 나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로 구름 해바라기 나는 가을 낙엽하더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. 가을은 참 예쁘다. 가을은 참 예쁘다.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 맞습니다.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? 이 노래 하라시면서 아마 초대하신 것 같은데 이 노래 다 아시고 반가우셨어야 되는데, 그죠? 시간이 좀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안배가 좀 이렇게 음악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선배님들 좀 이렇게 앞순서 문을 열어주셨고, 저는 아까 저 노래 몇 곡 해요? 15분 정도 했는데 벌써 15분 저는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한 곡 더 할 건데요. 한 곡 더 할 건데 그거 있잖아요. 가수들은 우리 그 사회자 진행하시는 분 소개로 박수 받고 올라오지만 퇴장할 때는 늘 관객의 앵콜 소리와 함께 맞춰서 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원래 그렇습니다. 아니 한 곡 뒤에 한 곡을 잘라먹어. 한 곡 뒤에 제가 노래 한 곡 더 할 건데요. 한 곡 뒤에 그것을 외쳐주시면 이제 시간을 제가 15분은 지났겠지만 한 곡 더 할 수 있는 만남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